저는 대파를 즐겨서 많이 쓰는 편입니다. 국요리에 좀 많이 넣어주고요. 파란 색깔 내기 위해서 얘도 좀 넣어주고요. 이런 탕수 스타일의 요리에 제가 즐겨 쓰는 것 중에 하나 가지. 가지가 쌀 때는 볶음 요리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. 여기도 버섯 좀 넣어주면 좀 맛있으니까. 아, 목이버섯 불려놓은 걸 좀 가져왔습니다. 일단 뭐 식감도 오돌오돌하니 괜찮은 것 같아서요. 목이버섯. 목이버섯 좀 들어가 주면은 좀 고급지게 나오죠. 자, 고추기름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는 과정에서 가열을 하니까 눅눅해진 이 굴튀김이 다시 바삭거리게 변하거든요. 자, 적당히 볶아졌다 싶을 때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자, 좀 강한 불에서 살짝 졸이듯이 좀 볶아주세요. 소스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좀 졸아서 많이 흐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데 집중하시면 됩니다. 금방 졸죠, 소스는. 자, 됐습니다. 자, 완성입니다. 미리 준비하는 셰프들의 선택, 레시피 코리아. 지금 먹을 직후.